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이 두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나름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알려졌습니다. 다윗도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면서 늑대와 싸워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 장군과 싸워야 했고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 함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의학 수준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형편, 자 이것을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사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가? 아차면은 수습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때 제 앞에서 8톤 트럭, 사이다 뭐 이런 음료수를 실은 트럭이 내 앞에서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참으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앞에 마침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 버스가 가고 바로 뒤에 트럭이 가고 저는 승용차를 몰고 바로 뒤 트럭을 쫓아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앞에 있는 버스가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고는 급브레이크 잡는 바람에 뒤에 따라가던 트럭이 피해야 될 때, 근데 그 사고가 나기 바로 몇 초 전에 왜 1차선으로 들고 싶었느냐죠. 그래서 저는 1차선으로 들었는데 그 순간에 이 트럭 운전사가 백미러로 1차선에 있는 내 차를 보았어요. 세대가 2차선에서 쭉 가고 있었을 상황에서 제가 1차선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1차선으로 핸들을 트는 것이 아니라 3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결과적으로는 3차선을 틀면서 4차선 그 옆에 있는 방음벽 그거를 부딪히고서 그 뒤집어집니다. 슬로비드처럼 뒤집어져요. 제 승용차가 1미터는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승용차의 뒤 꽁무니를 친 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 안 쳤어요. 진동이 얼마나 큰지. 마침 또 그 운전기사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요. 그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밖으로 뛰쳐나온 걸 봤습니다.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사고 나기 며칠 전에 1차선으로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신 거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 어른들이 호적을 늦게
올립니다. 아기가 탄생하면 바로 가서 올리지 않았어요. 왜?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일찍 죽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얼마나 불안한 모습으로 전파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신천지 이단들의 비밀스러운 비공개로 인해서 더 많이 전파되고 대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 참으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도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이러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느냐. 또 5절에 보니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악역을 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참으로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참 군에서의 기울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주 괴롭히는 그런 위에 선배가 있으면은 그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전역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의 상황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원수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고부 간에 막 갈등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사이, 또 형제들 간에 재산을 놓고 싸우는 거라는가. 다양한 여러 형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많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그 위층에 소음을 낸다고 해서 밑에 층 사람이 시끄럽다고 나중에는 무기를 들고 가서 윗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러한 경우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비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인생 사는 것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갔는가? 그 비결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 우리 4절을 보시면은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4절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관계예요. 목양의 현상을 상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됐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을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4절에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 함께 있을 때 양은 안심합니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양은 편안한 거예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토록입니다. 나의 평생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막대기 또 주의 지팡이,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양을 칠 때 지팡이는 끝에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인도해 갈 때 언덕에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것으로 목을 걸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지팡이에요. 또 막대기는 사자나 늑대가 달려들어서 양을 해치려고 할 때 그것으로 가서 사자나 늑대를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사람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한마디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나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2절, 3절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는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도하시는도다가 두 번이나 나와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불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은 그 두려운 현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 원수가 있는 인생, 그런 달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양으로서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에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는 prepare a table이라고 합니다. prepare a table,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식탁이에요, 식탁.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을 둘러앉았을 때 가정이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모신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당시 근동 지역에서 문화 가운데 외부의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 상을 잘 차려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연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초청하셨어. 주님의 테이블, 상,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주인이 특별히 나를 더 선대해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또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단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귀한 손님에게는 이 기름, 향유 이런 것을 부어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냄새가 좋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에게 감람유를, 향유를 붓는 그런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 횡령이에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좋은 향유를 부어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도록. 바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신다.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단어가 5절에 나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잔은 컵입니다. 컵. 컵에 음료수를 따라주고 할 때에 그저 조금만 따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귀한 손님이라서 아주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셔요. 이 아름다운 가정, 주님 모신 가정, 거기에 초대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여기에 편안함 있고 위로함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을 더 말씀하시는데, 4절 5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같이 나와요. 여러분, 4절은 목자가 양을 치는 그 목양의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고, 또 5절은 주인이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그 상황을 연상하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나를 선대하신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공통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타산이 될 때만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서 죄값을 치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저 아름다운 나라, 약속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사망권세를 깨뜨신 우리 주님, 주께서, 4절에 주께서, 5절에 주께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목자로서 양치는 모습들, 가정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들, 이런 속에서 주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비결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세상의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행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두려운 일들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들 만남과 장로님들 만남 또 세상에 가서 어떤 공동체 뭐 공무원들과의 만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원치 않는 아주 난처한 상황 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즉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 속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거 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구 지역 감염 속도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국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모기, 저 창문 열어놓고 안에 들어오는 모기 잡겠다 하면 계속 모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1차적 실패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중국의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도 아예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걸 이겨나가고 있고요. 러시아, 그 나라도요, 아예 차단시킨 결과 확진자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사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또한 가지는 신천지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항상 비밀이에요. 모략전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솔직하게 자기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느 모 공무원의 예방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 감염시켜놓고 나중에는 신천지라고 들통이나 그제서 고백해요. 그러니 그 보건소에서 방역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50여 명 자가격리하게 되는 그래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이런 어지러운 상황들 참으로 여러 가지 다사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 전염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한 상황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큰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두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참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비결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길을 걸었고 내 원수들 주위에 참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자로서 양을 돌봤던 그 경험들을 살리고 또한 한 가정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이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누가 말하든지 주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도로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구 지역에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중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 있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계된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바꾸게 하시고 서로 힘을 모아서 참으로 이 모든 난관을 이김으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도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